시멘트랑 순둥이 타야지. 저기 안아가 있다. 안아를 잡으러 가자. 시멘트랑 순둥이 동이. 시멘트랑 순둥이. 준비 안 하고 있었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예 고장 나셨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바꿔서 티를 한 방컷 낼게요. 한 방컷 낼 뻔. 한 방컷 낼 뻔. 한 방. 한 방.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시라노 팟찌 초작당. 우리가 상상 속으로만 하던 완벽한 팟찌를 재현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영웅으로 왔느냐. 오버워치2에서의 신규 영웅이죠. 키리코 팟찌 초작당입니다. 짝짝짝짝. 이번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5대5가 됐다 보니까. 하늘로 정화의 방어를 던집니다. 미리 설계해놓은 거예요. 미친 설계. 정면 힘싸움을 하다가 공중에서 파라 밀어준 중인 걸 발견합니다. 파라에게 순보를 탁 타가지고 상대편 파라 탁! 그런 다음에 공중에서 그때 열리는 여우길, 빠르게 도는 순보 쿨템을 먼저 이용해서 상대방 라인하르트의 망치를 푹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설계해놨던 정화의 방울이 떨어지면서 우리 팀도 뻘떡 일어나요. 그걸 본 감독은 우리 팀 아나 키리코에게 뽕을 줍니다. 그럼 키리코는 푹 쿠나이로 라인하르트와 제냐타를 잡습니다. 그때 우리 팀 아나를 물로는 트레이서를 발견. 아나에게 순보를 다시 한번 타면서 트레이서 헤드 한방 푹 컷. 마지막으로 저 멀리서 킬을 주고 있던 상대편 아나 그쪽으로 순간이동기를 타면서 다시 한번 정화의 방울 풀타임으로 바닥에 팡 뿌리면서 낙사 깔끔. 스킨은 마츠리가 부적이 진짜 이뻐서 마츠리로 할게요. 마츠리 스킨 끼고 파주를 할땐 빨리 끈 마츠리. 하이라이트 연출 이 둘 중 뭐가 좋은가요? 카네자카의 수호자랑 여우길. 아 PPL 느낌으로다가 이게 낫겠다. 차라리 황금무기 샀잖아. 황금무기 사는 거 자랑할 겸 카네자카의 수호자로 할게요. 배우 대기실은 여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쾌적한 공간이죠. 다들 일로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맥주도 있네요. 한 잔씩 즐기면서 티타임 갖고 계세요. 제가 한 분씩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여우쯤에서 누울 거니까 정화의 방울을 여기서 던져야겠다. 여기다 이렇게 슝 던져놓고서 어디서 싸우면 좋으려나. 파라들끼리 여기서 싸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빨간 지붕 끼고서 딱 타가지고 숭빵. 아하 이거 한 대 맞으면 죽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딱 타고서 한 대 맞출게요. 피관리 좋아요. 순보 탁 타가지고 파라 딱카 파라 딱카 파 파라 딱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멋있게 잡고서 오늘의 파치 조작단 예상 파라 딱커 파라 딱커 파라 딱커 파라 딱커 파라 딱커 파라 딱커 파라 딱커. 네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 라인님이 여기, 오리사는 여기. 라인하르트랑 오리사 한번 미친 듯이 싸워주시겠어요? 좋아 좋아. 리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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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해. 쉬프트 써서 딱 잡고 여우의 길 딱 깔면서 오는데 순보 쿨 타임이 아직 안 돌아요. 아니면 꼭 순보 안 쏘더라도 뻘쩍 일어나는 타이밍만 정화의 방울만 딱 이게 되면 되긴 하겠다. 정화의 방울 떨어지기 1초 전에 한번 한다는 느낌. 여우의 길 끌면서 떨어지고 망치. 그치만 바로 탁 일어나고. 아 너무 빨랐다. 상대 티레는 우리 아나 잡으러 온 다음에 저한테 죽으시면 돼요. 원래 연기라는 게 맞는 역할이 더 중요해서 전 쿠나이 던질 테니까 보고서 쿠나이에 다가가서 헤드 맞아주시면 돼요. 다 잡아 다 잡고서 우리 팀 아나 불러오네. 딱 잡고서 시메트라가 순동기 연료 설치하려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말해주시겠어요? 여기선 여기까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로 와야겠다. 여기서 해야 되겠다. 너무 낙사하려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 아 안 되네. 한 요 정도에 있어야겠다. 아, 오케이 이제 본격 시작 들어갑니다. 리허설 빨리 끝났고요. 그 본인 영웅 좀 필요한 거 의견 수렴 받습니다. 뭐 스킬 쿨타임이나 이런 거 조절해다 달라. 아 우리 오리사님이 열연할 수 있도록 오리사 딜량을 팍 줄여놓을게요. 저 딜량 좀 낮춰주세요. 트레이서 딜량 낮춰달라. 본격 촬영 렛고. 하나 둘 셋. 어 뭐야 우리 파라들 싸우고 있네. 상대 파라. 오케이 컷. 궁극기 깔면서 내려오고. 아 누웠어. 어 근데 바로 일어났어. 나무 강아지 주고요. 라인하르트 잡고 제아타 잡고. 어 우리 틀 아나 물린다. 트레이서 잡고. 어 시멘트라 순동이 타야지. 저기 아나가 있다. 아나를 잡으러 가자. 시멘트라 순동이 동이. 시멘트라 순동이. 준비 안 하고 있었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시멘트라만 있었으면 완벽하게 1팀 만에 끝나는 각이었는데 오늘 나쁘지 않아. 느낌 있어? 셋. 어 뭐야 파라 싸우고 있네. 여기 파라 있다. 잡았어요. 여우기 깔면서 탕. 뭐야 탕. 추창에 라인 망치 끊겼어? 망치 끊겼어요. 아 끊겼어 추창에. 아 싸우는 척 하다가 진짜 열연이다. 경쟁전에서 그 정도 추창 속도면 브론즈 탈출하셨을 것 같은데. 아나가 원래 2층에 있는 게 맞아요? 망치에 누웠다가 반격받아서 죽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죽어. 그럼 바꾸면 되죠. 키리코 살려야겠다 뽕을 줬는데 정화의 방울 미친 타이밍. 오히려 키리코 빡 캐리가. 대본 수정. 분홍색 곰팡이님 명기할 때 그 중요합니다. 감정 실어줘야 돼요. 저에게 감동받아서 뽕 주는 게 아니라 저를 살리려고 뽕을 주는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 저한테 나눠주기 전에 어 키리코 살려줄게 요런 멘트 하나 쳐주시면 좋고요. 정화의 방울 뿌려놓고 파라 딱 한 다음에 빵빵빵빵 빵, 빵. 잡았다.
여기 깔고서 어 누웠어. 벌떡 일어났어. 아나 아나까지 잡고 아나까지 아나까지 잡고 순보. 아 우리 아나 어디 갔어? 우리 아나 어디 갔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바닥에 미끄럽더라고요. 하나 잡았고 여기 깔면서 아 망치 누웠다. 바로 일어났고 야타 잡았고 트레 잡았고 아나까지 잡았고 타치를 한번 볼까요? 뭔가 되게 네, 네 한번 보죠. 오 일단 떴어요. 아 여기서부터 뜬다고? 왜? 어? 뭐야 왜 이렇게 짧아? 막 파라 날아가는 거 어디 갔어? 파라를 무조건 하다 행상으로 넣어야 되나? 너무 뚜벅뚜벅 걸어가네? 자 저 리플레이 한 번만 빠르게 보고 올게요. 이제 시작됐죠? 오! 잘 먹었어 소위창으로? 그럼 자 어디 쏘는 거야? 상대 맞춰도 돼! 딜량 조절해놨어! 맞출까봐 더 아씨 이건 파라 딜량 조절해야겠다. 저 뭐 있어요 저기? No. 어 아나님 혹시 이거 일부러 힐 안 맞추신 거예요?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그냥 힐 막 맞춰도 될 듯. 오리산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힐 맞추고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너무 맞으려고 순간 가만히 있는데요? 움직여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맞출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애인 좀 움직여야지 오히려 맞추기 쉬워. 아 그렇군요. 네, 다음 파라님 한번 볼게요. 무슨 에임이죠? 뭐 완벽한 듯? 오늘 칼퇴 가능하겠다. 그래도 오늘은 분위기가 좋네요. 네. 한 2시간 뒤에도 분위기가 좋을지. 2시간 뒤에 하나요? 너, 잠깐 타임 너무 빠르다. 몇 초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실 필요 있을 듯? 던졌어요? 한번 눕혀보세요 이번에. 아, 너무 빠른데? 아. 위에 시간 보면 됐다. 위에 시간? 이 정도. 어, 이 정도 했는데 58초 됐거든요. 7초 걸렸어요. 딱 시간 7초 바뀌는 거 보고서 눕히면 되겠다. 셋. 라인 보는 중. 파라. 라인 포커싱 되나? 파라색 볼게요. 파라 컷. 컷. 어, 나 누웠다. 살려줄게. 라인 컷. 야타 컷. 트레코 아 헤드를 잡을 거긴 한데 그래도 네, 헤드 잡는 건 또 이제 편집으로도 가능하니까. 어? 에? 편집하면서 쿠나이 살짝 비틀면 되지 않나? 라인 포커싱! 파라 잡고 올게요. 파라 컷! 쿠나이 깔았고 라인 보는 중! 라인 보는 중! 어 우리 누웠다! 안 누웠네? 정확하게 들어왔네. 되나? 잘나? 아 근데 안 누워가지고 정화의 방울 맞고서 망치에 누웠네 아쉽게. 아이고 여기서 부터네 제아타를 딱 두 발콘 내야 되는데 여기서 트레도 한 발 두 발콘. 파라 순포를 좀 천천히 타야 될 것 같은데. 아 파라를 그래서 잡는 시간을 늦추자. 정화의 방울 던져놨어. 아니 나 파라부터 보고 와줘야 되나? 파라 공중 파라 컷. 파라 잡았어요. 여기 깔았고 아이고 우리 누웠다. 일어났어요. 살려줄게요. 나노 받았고요. 야타 컷 바꿔서 틸에 한 방 컷 낼게요. 한 방 컷 낼 뻔. 한 방에 혹시 열 방인가요? 안기 무빙은 하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예. 아 뭐 안기 무빙할 티어가 아니시네요 애초에 선생님. 예 그쵸. 근데 그거 못 맞추는 낼 뻔님도 여우길 깔았고요. 라인하트 봉 중. 어 야 나 누웠다. 이거 살려줄게. 나이스 뽕. 야타 컷! 다 나왔다. 다 나왔다. 컷 드시지 마세요. 아, 잤어요 저는. 이거 뭐야 이거? 포켈폰 뭐야 저거? 에임에 에임에 더 아, 나 에임 반대판 완벽했는데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됐네. 어,
카라컷 여우길 깔았고 라인 포커싱 계속 해볼까? 아이고 라인 포커싱 해볼게요. 저 시계 고장난 것 같은데 점점 늦어지는데요 도구스님? 여우길 깔았고 아이고 일어났어. 나도 줘볼래요? 어. 라인 컷 장전했고 야타 컷 트랙까지 잡아줄게. 아, 루베드가 안 보여요, 선생님! 아, 이게 맞을 줄 몰랐는데. 장전전에서 틀에 못 맞췄는데, 지금. 이거 안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맞은 거죠? 네, 그렇죠. 오케이, 브론즈 이슈 확인. 어허. 브론즈 이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갑자기 흉터 오니까. 2, 4, 5, 6, 7. 지금이요. 네, 그 말씀하신 분도 같이 틀렸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아예 고장나셨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아니면 아나 하실래요? 아나 할까요? 한 번만 바꿔서 혹시 모르니까 같이 왔던 최초 역할 변경. 하바나도 바꿨던 걸로 아는데. 메리씨님이랑 아나님이랑 바꾸자. 힐러 교체. 카라코 여우에게 깔았고. 아 나 부었어. 이거 살려줄게요. 이것도 빨랐다. 이것도 빨랐다. 여우에게 깔았어요? 라인 포커싱 해보자. 어 야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뭐 너무 빨랐는데? 죄송해요. 혹시 라인하르트 나 잘할 자신 있다 있으신가요? 아 죄송해요. 어렵죠? 해보시니까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도글스님 방어를 위해서 한번. 아유 어렵네요. 정신 없을 거야 그죠? 막 때리면서 봐야 돼가지고 시간에. 라인 진짜 어렵게 하나요? 물론 나였으면 한번 했겠지만. 어? 해보세요. 해보세요. 또 바꿔. 바꿔. 바로 갑니다. 5초 뒤에 하나 둘 셋 고! 오이사 힐하는 중. 정화의 방울 던져놨어요. 뭐야 팔아보고 파라컷 여우에게 깔아놓고 라인 보는 중. 아이고 누웠다. 일어났어. 할만해. 아타컷 트랙컷 나이스. 안에 락사 시켰고 락사. 진짜 끝난 듯. 진짜 끝난 듯. 과연 일단 바지 떴고 안 나오네. 그래도 라인 딱 잡고 야타 딱 잡고 에임은 완벽했다. 틀 딱 잡고 순동기 타고서 아 몰라 파라 버리죠. 파라 이거 안 돼요 이거. 파라 안 나온다 수연적으로 그냥. 파라는 또 저희 한 명의 팀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 편집자님이라는 우리 아군 한 명이 그렇기 때문에 내 플레이가 그래서 오늘 키리코 파츠 조작단 깔끔하게 빠른 시간에 끝이 났는데요.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고 다음에도 일하겠습니다. 대로님 제야타로 나름 연기 열심히 했는데 많이 안 나오겠죠? 아마 할 땐 쉬웠는데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더라고요. 좀 긴장됐지만 재밌게 끝내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아랄랄랄님. 저 화장실 갔다 와서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둥단이고 파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제일 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원래는 브론즈 분들이 많아서 이걸 못하나 싶었는데 누구님이 못해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는 브론즈 분들을 좀 더 넣어야겠어. 내가 이게 핑계될 게 없어. 어?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파츠 조작단 처음 해보는데 어려운 거 같다가 쉬운 거 하니까 좋네요. 파티 조작단에 참여를 했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영상으로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좋아요도 누르면 좋습니다. 넌 강해졌다. 분홍색 곰팡이님. 이번에는 중간보다 과자하기 싫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배세찌님 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립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쉬어.